자, 토토보님 정리할 게 많은데 1순위를 정리한다면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치아의 종신보험이고요. 2순위는 아까 얘기했던 치매보험나 LTC. 세 번째는 장교양 등급. 네 번째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재진단급. 네. 왜냐면 우리 옛날에 애치해상에서 재진단급 최초로 나왔죠. 배타적 사용권으로 6개월 동안 엄청 판매하고 정말 많이 판매했는데, 이 재진단급은 말 그대로 암 진단 후에 2차 암이죠. 2차 암이 비갱신형, 갱신형인데, 1차암처럼 보험료가 비싸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또 유병자 보험이 없어서 암 한번 걸리면 평생 낙인을 찍혀서 보험이 가입이 안될 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차암 이런 거는 재진단이라고 하는데, 또 전이암, 원발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원발암이나 전이암은 안 돼요. 새로 보장이 되는 그런 쪽에서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보장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과거에 가입했던 재진단 암 특약을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장받기도 힘들고 보험료가 많이 비싸다. 근데 은근히 진검승부 하다 보면요, 이런 특약 많이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재진단금 차라리 한번 받았을 때 많이 받는 게 낫지, 뭐두 번, 세번 뭐. 지금도 설계를 해보면요, 네. 재진단 암이 비싸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나도 왜 비싼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러게요. 초간편 유병자 보험도 맞아요. 있는데 가입하고 1년만 지나도 간편보험 가입할 수 있는데 너무 근데 너무 미리미리.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재진단암을 넣어달라고 하는 분들한테 넣어서 보내드리면, 아, 그냥 일반암으로 할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쉽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진단금보다는 일회성에 처음에 받을 때 많이 받고, 그 처음에 진단받는지도 모르는데 2차, 맞아요. 3차까지 넣는 거 오바고요. 1차 암만 걸렸을 때 많이 받고, 나중에 또 많이 좋아지면 그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저렴하게. 예, 요즘에 345, 355 보험이 나와다 보니까 그런 저렴한 경화증 유병자 암 보험을 가입하셔도 나쁘지가 않다. 네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